안녕하십니까. 제4회 지방직 모의고사 준비해온 강세진 국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 신문제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약 20분간 쭉 시험을 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따 봬요.
통출 안 되나요? 자, 해설 시작을 할 건데 당황하셨죠? 목소리 잠깐 안 나와서.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냐면 2017년도를 기반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2020부터 19, 18, 17 순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약 한 4개년 정도가 진행이 되면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알게 돼요. 2017년은 전반적으로 뭐가 좀 지엽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번부터 2, 3, 4, 5번이 전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 모르는 내용을 좀 건들거나 또 뒤를 넘겨 6번 같은 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자어긴 하지만. 그 다음 7번과 8번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9번, 10번, 11번, 12번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반부에 워낙 어휘나 내가 미처 공부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을 묻다 보니 멘탈이 약간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017년도 모의고사를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할 건데 1번은 준말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출제했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기본형에서 연결어미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아주 쉽게 되랑 어가 결합되어 있는 돼서는 맞는 표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괴어 같은 경우는 괴다가 기본형이라 다시 말해 이 부분이 틀렸고요. 쇠와쓰니는 쇠다가 기본형이고 엇은이 이렇게 곧 늘리면 얘네들이 합쳤을 때 셋이 됐으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사실 파여서를 조금 더 어렵게 낼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어서에 대한 연결함이가 분석이 된다라면 두 가지 결합돼서 여러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준말을 한 번씩 검토하는 문제로 여러분 지식을 확인해라 이런 의도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준말이 잘 진행되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다음 이제 2번으로 갈 건데 2번은 관용구 의미도라고요. 의미는 여러분 되게 차분하게 보시면 다 풀려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뭘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말을 꽤 조리 있게 잘한다인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됐는지 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말하다인지 그러면 말 곁을 단다라고 썼을 때 가장 유추가 좋은 건 무엇? 옆에서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차피 3번에는 답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중지시키다는 말교를 달았다라는 내용은 하나 더 덧붙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지시키다도 나오지 않다도 심지어 말할 때마다 조리 있게 하는 건 상황상 맞지 않아서 여러분 정답을 3번으로 딱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과 관련된 관용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서는 제가 어떤 걸 좀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냐면 좀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좀 봤으면 좋겠는 그래서 제가 1번, 2번, 4번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 각각에 있는 의미에 맞춰서 관용구도 같이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3번으로 갈 건데 3번은 지방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유가 제가 아무리 독해를 잘할지라도 어휘 부분에 막히면 이제 문제가 한 두 개에서 세 개가 날아가는데 대략 한 10점에서 15점이 날아가는 건 사실상 너무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래도 마지막에 갈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문제를 좀 출제했어요. 특히나 톳은 좀 자주 들어서 100장에 딱 나왔으면 좋겠고 쾌 같은 경우는 이건 한 쾌인지 두 쾌인지 세 쾌인지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한 톳이기 때문에 100, 한 쾌이기 때문에 10. 마지막으로 접은 여러분 몇 개? 그렇죠. 100개.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들이나 좀 변형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당연히 톳, 쾌, 접은 알아야 되는 거고 문제 함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한 개를 의미하는 건지 두 개를 의미한 건지 아니면 세 개를 의미한 건지 따라서 곱셈도 해야 되고 덧셈도 해야 되니까 차분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정답은 21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숫자가 그냥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단위 수를 정할 때 10이나 24나 30이나 50이나 100과 같은 경우에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조합형이 보통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00, 150일 거고 얘는 100, 124, 얘는 150, 10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내다 보니 여러분이 계산을 틀리게 되면 그렇죠. 이상한 걸 고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고전시가 문제를 분석할 때 이게 제일 획기적이었어요. 보통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자신과 동일한 걸 드러내라. 그러면 어차피 객상은 거의 대부분이 화자 자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한자에 체크되어 있다 보니까 유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매칭이 안 돼서 틀리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맞춰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쪽이 먼저 풀려야 사실 문제의 뭐랄까 가이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가을바람은 산들산들하고 그러면 제가 가을바람을 그려드릴게요. 강물은 넘실넘실된다. 그러면 지금 이 화자 보고 있는 게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라보는 게 이쪽이겠죠? 그랬더니 얘가 갖고 있는 게 생각이 아득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조지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배경, 그 배경에서 화자가 갖고 있는 감정, 그러면 아득하다 해서 얘가 뭐가 있다? 고뇌. 그러기 때문에 아다리에 맞게 딱 쓸쓸하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임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데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다? 바로 임을 끄집어내면 화자의 상황까지 바로 분석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다?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에 보이는 이 자연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말미에 있는 무엇? 강변의 난초에 별표 칠게요. 누굴 위해 향기를 뽑나? 라고 말을 했는데 난초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난초는 아름다운 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가 마무리를 짓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나마 유사성이 있는 건 무엇? 그렇죠. 난초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한자로 나온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당황하려고 낸 거지 어렵게 문제를 낸 게 아니거든요. 시해석되면 바로 넘겨서 무엇을 정답을 리을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한자를 보세요. 추풍은 가을바람이라서 매칭만 잘하면 바로 유추가 돼요. 보이시죠? 갑자기 왜 뒤로가 무섭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여러분이 머리수라든가 하늘공이라든가 생각할 사 이 정도만 해도 끊어서 확인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 한자의 배치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한국어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아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묘망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에는 매칭을 했을 때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 답으로 고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이 쓸쓸하다. 미인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임을 가리키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깨어나다 무엇? 난초를 의미하는 난지라는 한자어 외에는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혹시라도 당황을 하셨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한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해석에 좀 더 집중,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해서 문제를 풀 것, 그 다음에 바로 답으로 고를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혹시라도 이 현대와 관련된 게 사라진다면 한시 가지고만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걸은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은 보통 자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자연물로 유추되는 거 먼저 고르러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들어갈게요. 5번은 시조를 선별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정철이 자기가 편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저 건너편에 술이 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야 같이 거기 가서 이제 술이나 한잔하러 가게 다 준비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시조? 그 시조와 그나마 유사하면서 본 적이 없는 낯선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제가 출제한 게 바로 이 5번이에요. 근데 이 전원에 있는 전나게 모두 식구란 이 시는 사실 여러분이 낯설었다라면 시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외에는 공부를 안 했다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원과 관련된 시조에서도 손에 꼽거든요. 중요한 걸로.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시 해석 같이 들어갈게요. 자, 전원은 받전과 동산원이 있는 공간인데 어차피 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강 아니면 산일 거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논 같은 것 이런 게 있겠죠. 밭이나. 그런 곳에 그곳에 남은 흥이라고 나왔으니까 흥 별표 치고 어디에서 느끼는 전원에서 느끼는 그 다음에 이 전나기는 해석을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나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왜 하필 전나기인가 했을 때 다리를 약간 저는 나기라는 정확한 묘사를 드러낸 표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나기 거기에다 뭘 실었다? 흥을 모두 싣고 계산은 계곡에 있는 산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화자가 걸어 내려오고 있나 보죠. 누구랑 함께? 당나귀랑 함께. 모르겠다. 당나귀로 치죠. 당나귀랑 함께.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말도 하냐면 이 니은 길도 독해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길이 눈에 익다. 익숙한 길이에요. 그곳에 흥을 치며 돌아왔다라는 건 이제 공간의 이동이 같이 진행되어 있고 마무리 아이야, 아이야란 의미예요.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다스려라라는 독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상식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게 이 단어인데요. 왕자 두 개 있고 이제 금자 적혀 있으면 거문고라고 독해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 썼자는 상식이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그걸 같이 해서 남은 세월을 보내겠다라는 의미지 다스려라, 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꼭 남은 해를 보내기 위한 도구로 좀 같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1번은 화자는 여유로운 삶은 여전히 이어가고 싶으니까 맞는 설명이니 오케이고요. 2번은 전원과 계산은 어차피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화자형이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의심을 하는 게 결국에 3과 4의 기능인데 아이를 모르는 이거는 이미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대상도 맞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한 건데 결국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 더 대화체를 이끌기 위한 영탄어구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하기 위한 아이야 도노법과 관련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워낙 맞기 때문에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3번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이를 멀리하려는 게 전혀 아니므로 태도와 차이 완전히 엇나가 있죠. 그러면 5번 같은 시조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현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시조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낯설다라고 생각되는 건 마지막까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조에 있는 문제를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이렇게 특정 헷갈릴 만한 것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들어갑시다. 6번. 자, 등용문, 판대수, 고용. 특정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와 하나는 사자성어, 그 다음에 이제 시서상식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게 6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자성어를 여기에 넣길래 제가 이번 세트에는 사자성어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7번은 시고요. 8번은 문법이고요. 뒷전하고 싶으면 9번은 독서, 10번 문법, 11번은 고유어에 대한 의미, 12번은 시가, 13번은 이제 표준어, 14는 화법, 15는 장문, 16 띄어쓰기, 17 다시 장문 독서, 18 장문 독해야 될 문학, 그 다음에 19는 이거는 2017년도의 특이점이에요. 문법 지문. 마무리로 이제 유의를 넣었는데
시간 관리를 하려면 아마 이 긴 장문을 빠르게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에 어휘를 다 갖다 집어넣으면 고민이 많이 늘 것 같아서 제가 일부 한자어 두 개 정도를 빼서 차라리 초반부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어휘 관련된 건 다 이쪽에 몰아놨어요. 20번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알다시피 등용문 파한대속 고용은 여러분이 자주 봐야 될 단어이며 특히나 이런 문제 유형은 결국 한 단어 차이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용문이어야 되고 이때는 쓸용자가 아니라 용용자를 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파한대소는 물결파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오로지 깨트리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고른다면 2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3번 안 돼서 내가 아무리 디귿을 어렵게 내도 정답은 1번에는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자와 관련된 문제는 내가 적어도 몇 개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교차되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으면 디귿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음. 그래서 한자와 공부를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교재를 보셔야 돼요. 새로운 교재도 새로운 교재인데 지금 제가 지방 찍기를 하고 있지 기존에 있는 교재를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본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니까 어휘 교재 다시 펴시고 한자 중에 유독 눈에 잘 들어오는 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현대시 낯선 거 좀 들어갈게요. 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요즘 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새롭다라는 느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내용은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현대시와 관련된 선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부정적이고 궁핍한 현실, 가난, 그 다음에 플러스 담담, 그러면 어조, 즉 태도와 관련된 질문 하나를 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비유법을 드러냈기 때문에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실제로 익살스러워야 되며 이 부분에 대한 독해력이 좋지 않으면 헷갈리는 선지로 바뀌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시적 화자라고 정확히 주어졌고 객관적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러 증거 찾으러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공간의 이동은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바꾸는 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인물의 태도가 실제로 변했는지 그러면 A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화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말씀드릴 건데 이유는 시어 대 시어를 묻는 게 아니라 딱 표현상 특징 외에는 묻질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7번이 처음 보는 걸지라도 표현상의 특징을 물었던 2번이라든가 1번 같은 거는 아주 쉽게 고를 수 있으니까 현대시에서 두 개 지워지면 주제의식에서 정확히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를 해석하러 갈게요. 자, 제목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낡은 집이래요. 낡은 집. 그러면 어차피 이 시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인상이 주예요. 왜냐? 공간을 소재로 드러내면 보통 그 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느낌,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생각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적고요. 하나 더 그 공간에 대한 묘사도 되게 자세하게 적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제가 제목을 잡고 보라는 게 중심 소재가 잡히면 레퍼토리는 거의 나올 거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귀향이란 말은 고려하셔야 돼요. 귀향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 더 매우 어설퍼한다, 어색해하고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 가난한 집 아래 마당이 있고 뭐가 있다? 오리가 있는데 얘가 좀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상이 아닌 것에 왜 주목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이 집 풍경을 좀 그리기 위해서 멀쩡한 오리보다는 저는 오리가 낫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설정을 해놓죠. 그 다음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자, 자기 가족 소개해보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저랑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들의 딸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자기 동생이라 말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화자는 어느 정도 무엇을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킨다라고 이미 눈치를 채서 아까 분석했던 선지 중에 하나는 지우셔야죠. 그 다음 슬레이트 흑담집에서 가난을 확인하셔야 되고 겨울 헤얼음 집안에 아무도 없고 방바닥 선뜩한 냉돌이다 해도 마찬가지로 가난을 읽으시면 돼요. 촉각적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 다음 여덟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박치기 한다. 별표 치고 의인화. 이거 화류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류나 의인의 완벽한 구별은 출제자가 내는 거니까 여러분은 문학을 문제 풀때 완전히 틀린 걸 찾으세요. 그 다음 허리 굽은 엄마, 드디어 가족관계 한명 나왔죠. 냇가 8리터에 오셔서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 그럼 나이가 좀 많이 어려요. 나이 차이도 있고. 돌아와 반가워한다. 그 다음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하시는 분 누구? 아빠일 가능성이 크죠.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로 버는 아버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한참 어두워져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장남을 배려하는 가족의 인정을 느낄 수 있는 시예요. 그럼 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느냐 이거야. 왜? 그냥 오리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고 다리 병는 그 다리를 유일하게 저는 오리가 이 공간에 있고 그걸 장난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행동에 좀더 집중하시며 그러면 이제 가족 간의 아름다운 따뜻한 가족의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시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러면 여기 1번 보시면 부정적이고 궁피한 현실을 담담하죠. 이 담담한 어조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거의 다 담담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소문으로 나오거든요. 뭐뭐다,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면 와, 내가 진짜 우리 집 오늘 와 이거 진짜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와 오늘도 아 진짜 노답 노답 이런 정도의 감정이 영탄법.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드러내는 희로애락과 관련된 용어 이런 게 나와줘야 담담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의 그 상황을 그들의 딸 자기 집인데 뭐 저는 오리가 있다 이렇게 묘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담담하다. 의인화된 표현에서 박치기 하는 것에서 웃음을 찾으면 얘도 맞고요. 그들의 딸에서 오케이를 하시면 되고요. 화자의 태도가 바뀌거나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동생의 태도가 바뀐 것은 없으므로 정답은 무엇?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하는데 2번은 참 신기하게 저번에 비해서 강의가 상당히 짧죠. 이유가 뭐냐면 1, 2, 3, 4, 5, 6 자체가 설명이 불필요한 실제로 문제를 풀어도 거의 암기식이거든요. 따닥따닥따닥 나와야 되는.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럼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11번부터 이후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더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차피 가르쳐야 되니까 8번으로 넘어갈 거고 얘는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개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높임. 이 높임법은 여러분이 총 3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체, 객체, 상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체, 객체, 상대를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체가 무엇이고 객체가 무엇이고 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 난도는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되는 건 8번 같은 문제는 이미 문장이 문제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건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주체나 객체 가지고 헷갈리게 문제를 못 내거든요. 오로지 상대와 관련된 것만 보시면 돼요. 이유가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말이고 객체는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 말인데 상대는 종결 어미를 뜻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관계라서 당신이 나의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높으면 당신에게 반말을 쓸 것이고,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제가 높임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상대 높이법은 반말과 높임이 공존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조건으로 정확히 반말체는 마이너스 다 라고 나와줘야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보통은 이 높이법을 워낙 알다 보니까 박스를 잘 처리를 안 하시거든요. 적어도 주체나 객체 있을 때 조건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상대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를 지칭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얘와 관련된 변수 문제를 낼 때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주격조사께서 이거 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얘도 똑같이 첫 번째 부사격 조사 이거 내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어떤 내용이 있다? 얘와 관련된 걸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주격 조사, 부사격 조사로 내는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께 어떻게 내는 게 어렵냐면 문법 형태소라던 말이나 형식 형태소란 말을 냈을 때가 문제 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연습할 때 유독 제가 틀렸던 거 확인할 때요. 보통은 이런 8만 같은 문제 유형 거의 다 안 틀려요. 조건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형식 형태소다, 문법 형태소다, 형태소를 건드는 순간 조사 접사 어미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조사를 찾는 데 연연하다 보니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문제를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좀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필기를 같이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요. 의시. 의시는 문제를 낼 때 두 발레로 나뉘어요. 하나는 직접, 하나는 간접.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의시를 발견해도 문제의 난도에 따라서 직접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저기 가시네요. 이렇게 묻는 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과 관련된 다른 말을 아 선생님 짐이 무거우세요?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선생님 오늘 얼굴이 예쁘시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던가 따님이 예쁘시네요.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간접으로 돌렸을 때가 문제로 나왔을 때 그때가 난도가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의시와 관련된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간접인지 직접인지 꼭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내용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마무리 주체와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특수어예요. 주무시다라는 단어와 개시다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특수어미. 왜냐면 이건 실제로 시를 없애버리면 주무다라 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얘는 자다라는 단어고 얘는 있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 외에 알파로 여러분이 편찮으시다 아는지 잡수시다 아는지 돌아가시다 아는지 또는 드시다를 아는지 이 어휘들을 특수어휘로 보시는 분도 있고 시를 빼서 높임 선어말 어미 결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어의 얘네들은 확실하게 알아주시고요. 얘네들은 문제를 푸실 때 의도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체이니까 주체는 주격조사, 준업선의 직간접, 세 번째 특수어 있고 공부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객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게요. 객체는 무조건 특수어의 네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여쭙다. 두 개 있어요. 여쭈다, 여쭙다.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배다, 뵙다. 다음에 들이다, 마무리 모시다. 특히나 모시다와 관련해서 많이들 틀리시는데 여기에 있는 건 시는 주체 높이 선어말 어미 아니니까 정확히 모시다, 뭐다, 객체다 딱 특수에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 없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높임법이면 해요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격식체라면 하십시오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우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정검이라는 건 여러분이 해요체를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한가거든요. 두루 높임, 아주 높임,
예산높임 튀어나온지 확인하시고 얘네들에 대한 용어도 다른 말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현대국어예요. 제가 여기 칸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1년을 호흡한 게 아니라서 이거 사실 걱정되거든요. 중세국어. 제가 지난번에는 중세국어와 관련된 어휘적인 측면을 일단 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저 여러분이 풀게 될 5회나 6회나 7회는 중세국어 중에서 어려운 내용을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복습은 하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세국어는 여러분이 이 높이법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면 답도 없어요. 그건 아예 못 고르거든요. 근데 주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얘도 의시와 관련된 지우개를 가져와야겠다. 의시와 관련된 주체 높임 선음활음이 있고요. 샤라는 표현도 같이 써요. 그러나 객체 높이법은 우리가 특수어의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선음활음이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총 몇 개? 세 개. 그러면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자주 내냐면 저도 문제를 연구할 때 주체 높임 선음활음이는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의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객체 높임 선음활음이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보여요? 보다고요. 객체 선음활음이 잡 집어넣고요. 연결음이 고 집어넣었어요. 보 잡고. 그러면 이거 객체 보다를 높인 거 맞죠?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보다를 높인 말이 뭐예요? 뵙다 맞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단어가 이렇게 하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현대국어는 특수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으니 공부를 할 때 객체높이법은 얘네들과 일부 예시를 같이 알고 있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잡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듣다죠. 듣다도 쓸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 객체 선음활 어미를 못 쓰는 용어니 그렇게 많지도 사실 그 책자가 아예 많지가 않아서 거의 특정 몇 가지 가지고 문제를 내요. 모든 용어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듣다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묻다죠. 이거 보다죠. 이거 주다죠. 이거 데리다죠. 즉 이거는 듣다라는 말이 여기 없죠.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여기엔 특수어가 아예 없어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지금 기억이 하나 나서 묻잡고 볼까요? 묻다 보이시죠?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글자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묻다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엿주다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뭐다? 아, 이거는 엿줍다와 현대국어에서 같이 일맥상통하게 드러낸다. 그럼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현대국어는 엿줍다, 뱉다처럼 특수어의로 객체를 드러내는 거고 중세국어는 이 특수 뭐다? 선어말 어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그래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서 뭘 봐야 될지 포인트는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다음번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해놔야지 공부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대 높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상대 높임법도 뭐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이가와 보통은 이가는 의문형에서 주로 나오고요. 이는 평서문에서 좀 나오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현대국어는 다 종결 어미로 문제를 내는데 유일하게 중세국어는 뭘로 낸다? 선어말 어미로 낸다. 이게 차이점이라서 여러분이 이 현대와 중세를 구별해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상 생긴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와 관련된 내용 꼭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필기 잘 해두시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괄은 다 끝났기 때문에 문장 읽으러 갈게요.
자, 이거 보기 보시면 이거 읽을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알던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엔 주체 높이가 플러스라고 적혀 있으니 우린 어려움 없이 깨서 뭐다? 주체 깨 뭐다? 객체 특히 다 들이다 있으니까 확실한 객체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거 주체 다음에 주체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객체 확인됐을 거고 마무리로 아 3초 뭐뭐 하셨어요의 무엇을 반말체가 아닌 해오체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8번까지 문제를 잘 확인됐으면 제가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이제 독서를 들어갈 건데 9번은 제가 배치를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저번 3회처럼 앞쪽에 배치했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6번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걸 너무 뒤로 빼면 이제 뒤에서 호흡을 하기 힘들 텐데 중간 호흡을 갖다 집어놨을 때 어느 정도 힘들어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관리 꼭 하시라는 말이 내가 한 10분쯤 됐을 때, 8분쯤 됐을 때 집중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계속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통은 20분 집중을 쭉 가시는 게 맞아요. 자, 9번에 있는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도서관은 책으로 가득하고 분위기는 정숙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등이 있는 공간으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화제로 볼만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냥 도서관이라는 게 나한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는 사실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독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잘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시작했네요. 정리해주는 부사 나왔으니까 어떤 사물이나 환경의 형태나 이미지가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알려주고 있으나 우린 여기에 좀 집중을 합시다. 행위를 유도하는 힘을 바로 행동 유도성이래요. 그러면 항상 글이라는 건 기준이 뭐냐면 화제거든요. 얘가 뭘 말하고 싶은데 행동 유도성이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선지란들 볼 거예요. 1번의 선지란들 보면 행동 유도성이란 용어는 누가 썼는가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일치불일치니까 독해할 이유가 없어요. 2번 노몬이 강조한 행동 유도성은 제품의 디자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노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집중해서 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3번과 4번은 제가 왜 이런 선지를 적었냐면 독서가 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 문제를 푼 건 다 일치불일치 위주의 문제거나 확실한 화제를 잡거나 이런 문제 위주예요. 근데 독서 문제가 어렵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이론적인 부분을 독해를 하고 예시로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보실 때 예시가 없으면 문제 풀만한 거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서 독해 1문단 읽고 확인, 2문단 읽고 확인해도 괜찮은 거고 이것처럼 3번과 4번에 예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시간 할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예시에 되게 미약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면 9번은 완전히 마지막을 돌려야 되고 나머지 10, 11, 12부터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이론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론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특징이라서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 바로 깁슨. 그 다음 이 개념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물이나 환경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사물, 환경이 어떤 물리적 성질이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무엇을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가 이론이에요. 글자만 보시면 절대 독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얘를 바로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넓고 딱딱한 표면을 독해할 때는 여러분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물리적 성질. 수평의 물체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위에 앉고 싶게 하는 건 뭐다? 바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깁슨에 대한 내용.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제약성이라는 단어나 밑에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로지 아 행동 유도성에 대한 독해를 여러분이 안 했을까 봐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 이렇게 바로 이론과 예시예요. 구별하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것이 바로 깁슨이 말하고자 하는 행동 유도성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 노문은 바로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이 개념을 디자인 분야에 적용을 했죠. 별표.
그런데 깁스는 행동 유도성을 행동 주체의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의 성질로 보았다. 그러면 이게 있다 없다?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으면 지워버릴 거고요. 하지만 노먼은 인식 주체인 인간 별표 중심으로 보아 사물 자체가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별표 무엇을 부여한다? 그 제품의 성질을 부여한다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디자인 중에서 문고리가 너무 웃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문고리 다 아시죠? 돌리고 싶지 않아요? 동그라니까? 동그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화장실을 가면 벌어진 일도 꽤 많은데? 이렇게 쭉 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자동 센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유도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인지가. 그러나 얘가 말한 노먼은 누가 봐도 그렇게 하라끔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스위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스위치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눌러야 여기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이 행동 유도성을 발현한 디자인들이에요. 그러면 노먼을 인식을 했을 때 여러분이 독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어디? 이거 반드시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 포인트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있는 내시, 내용 다른 설명 없이 예시 확인하시고 동그란 물고리를 돌리면 문이 열린다는 것 사용자로 하여금 행동을 유도하게 한 디자인이 바로 노먼이 강조한 것 그게 바로 제품의 디자인적 측면의 행동 유도성이다 독해하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자, 노먼의 행동 유도성은 잘 살린 디자인을 하려면 제약성 1, 대응성 2, 가식성 3, 피드백 4 숫자 적을 필요 없어요. 바로 이어버릴 거니까. 제약성 1, 올바른 작동 방법이 하나밖에 없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 별표. 이유는 선지에서 묻고자 하는 게 제약성과 피드백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러 뭐 대응성에 시간을 드린다거나 뭐 나머지 가시성에 시간을 드린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예시 문제 딱 그만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작동 방법, 작동 방법이 하나밖에 없도록 하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지 보러 가시면 제약성을 잘 살리는 디자인으로 배터리 충전 정도를 막대기 표시를 드러냈다는 건 내가 작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표시의 문제니까. 예로 적절하지 않으니 알 수 없는 거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있는 거 계속할게요. 대응성은 인터페이스 요소와 그것의 작동이 자연스럽게 대응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두 개가 필요해요. 인터페이스, 내가 움직이는 것. 그러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틀겠다. 바퀴도 틀죠. 이게 대응성이에요. 다음에 가시성. 제품의 상태, 별표. 아까 그 배터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무리 4번 피드백.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그래서 무엇? 4번에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경고음 삐뽀삐뽀 피드백 맞죠? 그래서 정답으로 무엇을? 3번을 고르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빨리 푸는 팁을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보통은 예시와 관련된 문제는 저렇게 예로 들 수 있다는 선지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한번 싹 훑은 건 일단 눈동자가 되게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지가 1, 2, 3, 4가 다 예시면 집중도가 높아야 되고요. 적당히 두 개면 빨리 지운 다음에 일부만 딱 찾아서 빨리 푸세요. 예시는 딱 이론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돼서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까지 품사의 토론까지 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1번으로 갈 건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좀 잡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어디를 짚어드릴 거냐면 아니요. 문제 없네요. 자, 10번 들어갈게요. 10번은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어떤 걸 많이 신경 썼냐면 첫 번째 품사의 통용은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 1. 두 번째 띄어쓰기 같은 걸로 문제 낸다는 건 그냥 거저준 거다. 그건 조사랑 이제 예를 들어 우중명사 문제를 낼 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건 수사냐 명사냐. 첫 번째 수사 vs 명사. 두 번째 대명사냐 명사냐.
세 번째, 동사냐, 형용사냐.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막상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것. 감탄사냐, 용언이냐. 얘네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쪽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관형사냐, 용언이냐. 근데 얘네가 문제를 내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실상 문제를 연구해보면 이쪽이랑 이쪽이 진짜 대박이에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서. 그럼 제가 얘와 관련된 문제를 낸 게 바로 1번이에요. 지금 너한테는 휴식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별표. 자, 수사로서의 첫째는 순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맥락을 잡아야 되냐면 첫째, 둘째, 셋째. 순서는 이 차례가 나와야 된다 개념을 잡아야 되고 저건 차례가 아니거든요. 아, 쌤, 휴식이 첫째고 둘째 뭐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첫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얘가 우선이라는 말로 치환이 될 때 명사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제가 저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보통은 문제를 낼 때 가장 쉬운 게 사람을 뜻할 때예요. 첫째가 집에 갔다. 둘째가 집에 왔네. 근데 걔를 문제를 내면 쉽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걔네들 원래 쉬운 문제예요. 근데 걔보다 다른 걸로 독해할 때 어려우니까 주목은 여기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첫째가 줄을 꾸미고 그래서 얘는 뭐다? 관형사라고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간단하게 지우시면 그만이겠죠. 파란색을 체크해드린 이유는 지금 눈에 노란색은 이론이고 파란색이 잘 보여가지고 파란색을 체크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다 말씀드릴게요. 크다는 다 아시죠? 세진이가 잘한다 하면 동사, 세진 키가 크다 작다 했을 때는 형용사. 그 다음 뭐 길이가 길다 짧다 했을 땐 형용사, 머리가 긴다 했을 땐 동사.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알아야 될 동사, 형용사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그걸 헷갈려 하셨다면 사실상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하셨고 그거 놓치면 사실 혼자 억울하거든요. 꼭 한번 검토해 주세요. 모든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는 제가 뭘 짚어드릴 거냐면 내가 하는 행동과 그 자체 상태의 차이에 대한 독해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건 다 동사, 동작에 대한 개념이라서 동사를 분석을 하시되 제가 이거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이 누구누구한테 하니 요 부사어를 좀 집중해서 보라고 했고 이거 자체는 이제 한자리 서술어인 형용사를 뜻하거든요. 이 자체가 감사하다 안 하다는 동작에 대한 개념이 아니어서 형용사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품사의 통용 예시가 맞기 때문에 2번 지울게요. 걱정되는데 혹시 품사의 통용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품사의 통용은 기존에는 문제에서 제시해줬거든요. 품사가 다른, 모양은 같은.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품사가 다른. 어디가 맞다? 의미가 다른보다는 품사가 다른에 더 주목할 것.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달라져 있는 부분을 빨리 찾으셔야 문제를 풀어요. 모두는 좀 쉬운 편이에요.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건 명사라는 의미고 모두의 격조사가 없이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라는 의미고요. 제가 명사, 부사 구별하는 문제는 격조사가 문제를 주로 내는 편인데 간혹 보조사가 있어요. 근데 보조사는 부사에도 결합이 돼서 문제 오류 없이 낼 때는 항상 격조사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 다 잡아먹으셨죠? 그러려고 내는 문제예요. 1번도 시간 드렸다. 2번도 시간 드렸다. 3번도 시간 드렸다. 시간을 계속 오바가 된다. 품사의 통용은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서요. 눈을 굉장히 빠릿하게 돌려서 가장 의심스러운 거 먼저 문제를 풀어야 사실 정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1, 2, 3번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던가. 분석하는 시간은 제가 세보니까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풀어서 간단히 나오던가 아니면 답으로 직결하던가. 얘네들은 둘 다 동사를 의미하며 세수를 안는다, 말을 안는다고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필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그 문장제 문제는 부정문이 나온 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지금 제가 통사 형용도 문장 자체가 부정인 건 없거든요. 부정문을 문제를 낼 땐 티가 다 나요.
그러면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는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 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조이며 이 보조용언에 대한 품사는 뭐가 결정된다? 본용언이 결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본용언이 동사라면 보조용언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동사이다. 필기를 잘못했어요. 보조용언도 동사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뭐 먹지 않다, 먹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아, 얘가 동사니까 얘도 동사 확인되죠? 먹지 못하다도 똑같아요. 얘가 동사니까 뭐다? 보조동사도 동사다. 한 번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보통 말미되었을 때 안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부정문이라서 검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본용언이 형용사면 당연히 뭡니까? 보조용언도 형용사다. 보조용언. 오늘따라 칠판이 버벅거리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딜 보고 문제를 푼다? 철저하게? 그렇죠. 이 앞부분을 문제를 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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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문제에 대한 포인트 잡은 다음에 본용, 보조용, 품사 처리하세요. 보통은 밑줄 어디 되어 있냐면 여기 안 되고 여기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조용 관계는 아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보통은 여기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인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확인이 못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여러분 응답 확인했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진행할 거니까 25분에 이제 해설 두 번째로 찾아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푹 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